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이럴 TV의 소재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54번째인데요.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박세일 지은 21세기 복수. 첫판이 2006년에 나왔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느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나에 대한 해묵은 물음에 대해서 선구자인 박세일 교수님의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자이신 박세일 교수님께서는 1948년에 태어나시고 1917년에 돌아가셨고요. 서울대 법경제학 교수님으로 오래 재직하셨습니다. 현실 정치에 몸을 담아 뜻을 일구 이루시기도 하셨고요. 한국 법경제학회 창립하시는 등 학계에서도 큰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줄한줄 녹아 흐릅니다. 막연하게 좌파식으로 누굴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라는 식의 선문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화하여 국민 덕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시면서 쓰신 것이 지면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선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정책적인 뒷받침도 제시하셨습니다. 부민 덕국, 부유한 국민이 사는 덕 있는 국가라는 표현을 공국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듯합니다. 이 단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의 단점 혹은 미비점은 없습니다. 단점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좋은 책이라 저자의 상황이고 지하자들 혹은 관련 단체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바랍니다. 제자분들 혹은 학회 후배들이 주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기대합니다. 물론 한국법경제학회의 초대회장을 지내셨는데 한국법경제학회는 박세일 교수님께서 출연한 기금을 토대로 2009년부터 매년 위공 법경제학상을 시상하고 있는 것이나 2019년에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이 이분의 주저서인 법경제학의 개정판을 낸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밑줄 소개를 몇개 해보면, 90페이지 이하에 개혁 필요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개혁 필요 현상이나 능력 하락의 원인이 어딘가 보면, 첫째,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과 달리 국정운영에 경험이 없는 세력이다. 둘째, 민주화 시대에 등장한 정부가 내세운 개혁정책에서 관료로 개혁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집행 환경이 과거보다 복잡하게 알려졌다. 그래서 결론은 작지만 똑똑하고 강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입니다. 매우 탁월한 견해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이 181페이지 이하에 5대 반선진화 사상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번이 수정주의 역사관, 신좌파적 역사관이고 2번이 결과평등주의, 3번이 집단주의, 전체주의,
4번이 반법치주의, 그리고 5번이 포퓰리즘, 대중경합주의, 대중조작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의 3대 후진의식, 고쳐야 될 사건의식이 첫 번째 공덕과 사법의 문화, 정치와 도덕의 혼란법, 두 번째로 반부의식과 반기업 정서, 세 번째로 노동 깊이는 노동 경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 정확한 문제 진단 이후에 정책적인 답을 주신 것이 매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책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인생의 귀감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특히 나중에 나란 일하실 분들, 특히 나중에 정치하실 분들, 특히 나중에 연구하실 분들에게 정말로 강추합니다.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여러 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3화 1화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